뭐 40, 40부터 하고 이것도 200 못하네요. 아까 폭스랑 똑같은 거 아닌가? 폭스랑 그 이시드 같은 거에서는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. 일단 프리시드 충전 속도를 한번 볼게요. 48초. 이게 되게 잘 꺾이는데? 엄청 잘 꺾이는데? 생긴 거에 비해 엄청 잘 꺾여요. 감속 되게 좋은 편. 130이면은 나름 괜찮다고 보는 입장인데. 되게 느리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타니까, 주행할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는 또 엄청 나쁘진 않네. 이거 도끼로 좋고. 지린다 이거. 이 뉴커팅으로 진입하면은 진짜 차가 뜨기 쉬운 그런 라인인데, 뉴커팅으로 진입을 했는데도 차가 딱 붙어가는 느낌이 드네. 살짝 뜨는 건데 저게 그냥 거의 붙는 판정이네 지금. 근데 지금 타면서 가장 좀 적응하기 힘든 게 이 드립각이 너무 달라요. 일반 차들이랑 엄청 잘 꺾여요. 이렇게 잘 꺾여도 될 정도인가 싶어서. 너무 잘 꺾여서 정신 나갈 것 같아. 일단 끌리는 그런 건 좋은데 드립각 같은 게 너무 생소하네 내 입장에서. 와 이거 좀, 난 좀 타기가 어렵다. 차량의 기본 옵션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완주를 잘 못하는 게 드립각 때문이지 성능이 나쁜 차량은 아닌 것 같아. 일단은 확실한 건 플라즈마보다는 안 좋거든?
플라즈마가 훨씬 이렇게 잘 나오는데?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랑 플레이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, 차가. 그러니까 기본 스펙이 정말 좋은 편인 건 맞는데, 그러니까 이 차가 요구하는 드립각 이런 거랑 내가 선호하는 드립각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아, 이게 순정으로 오시슈 차가 정말 빠른 거거든. 어렵네 타기가. 게이지를 왜 이렇게 안 차지? 아, 개충이 좀 낮긴 낮구나. 아, 쇼슈플 성공 빈도가 왜 이렇게 낮나 했더니만 개충이 엄청 낮네. 스펙터가 더 낫구나 얘는. 근데 얘는 출브라도 세니까 좀 커버가 되는 거고, 얘는 좀 확실히 초슈플이 잘 안 되긴 하네. 어, 됐다. 어벤져 없으면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 타봐서 하는 얘기지만, 진짜 플라즈마가 난 솔직히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 차, 그러니까 기본 스펙 정말 좋거든요? 근데 진짜 나랑은 안 맞는 차인 것 같아요. 나한테 있어서는 기본 스펙도 좋은 거 진짜 맞고, 접지력도 좋고 감속도 좋고 다 좋은데, 진짜 근데 잘 모르겠다. 드립감이 너무 저랑 안 맞아서. 이제 타봐야 알아, 타봐야 왜 이질적이었는지 알 거야. 너무 잘 꺾여.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. 오오오 엄. 엄. 아, 너무 어렵다 진짜. 난 잘 모르겠다. TRG랑 좀 계속 그 생각했었어요. 솔리드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차. 되게 어렵네. 소장용으로 사시고 싶으면 사도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완전 개쓰레기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진짜 좋은 차인데 제가 못하는 것 뿐이에요. 저랑 안 맞아서. 기본 스펙도 좋고 뭐 딱히 원한 점도 없는 그런 차라 생각하는데, 그냥 저랑은 좀 많이 안 맞는 그런 편인 것 같네요. 순정 카트로 이 정도 배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진짜 기록 괜찮은 것 같아요. 순정으로 이 정도면 파츠 박으면 43초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고, 적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직도 저도 완벽하게 타는 건 아니라가지고. 왜 갑자기 뜬금없이 콜라보 한 건지도 모르겠고, 뭐 소닉은 이유라도 있잖아요. 이제 영화가 나왔으니까 홍보 차원 뭐 콜라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납득이 되는데, 얘는 갑자기? 너무너무 갑자기?